한인들이 캐나다에 본격적으로 이민한 지 어느덧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포사회 기반을 일구고 이젠 노년층이 된 한인 1세대를 위한 복지와 함께 차세대 육성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 한인들의 다양한 삶을 소개하는 글로벌 코리안. 이번 시간엔 양로원과 장학재단을 세워 동포들을 물심양면 도우며 수십 년 나눔을 실천해온 한인을 소개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약사, 석사 하기까지 받고 왔는데 약사 자격증을 받고 싶다고 하니까 학부에 다시 들어가서 학점을 이수해야지 시험실 자격을 준다고 그래요. 하루에 왕복 5시간이 걸려서 토론토 대학을 다녔습니다. 귀에 잘 안 들어오니까 그 옆에 있는 학생한테 그 공책을 빌려서 그거를 복사를 해서 그걸 달달달 외웠습니다. 1992년에 한인약국을 호키틀람 입구석에다 차렸어요. 그럴 때 한인 약국이 저희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시애틀에서도 오고 이렇게 모처럼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성의껏 한국말로 사람을 음식으로 섭취하시고 운동하시고 또 잘 쉬시고 그 세 가지 삼각형을 잘 지켜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들 건강이 모두 좋아지시면 좋겠어요. 언어 소통이 우선 안 되고 한국 음식도 못 잡수시고 그러니까 완전히 소외돼서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참 많았어요. 밴쿠버에서 시작해서 버나비 또 이 코키틀람 시장님 찾아다니면서 우리 한인 양로원 좀 차려주세요 하고 다녔어요. 그분들로서는 한인들에게만 해줄 수가 없어요. 다른 민족 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눈치를 채고 우리 힘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이 밴쿠버에서 제일 큰 뉴비스타 요양원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성금을 낼 테니까 우리 같이 해서 그중 40배드는 우리 한인 요양원을 위해서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선뜻 해주겠다고 그래요. 제 능력은 지금 150만 불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우리 한인 어르신들이 아주 한국 음식 접수시고 또 한국 의료진들 의사 간호사 또 요양사 뭐 이런 간병인들 그런 돌보심 아래서 아주 편안하게 잘 여생을 지내고 계십니다. 저희 to name this building after our board director and benefactor and contributor Miss Eunice Old. 캐나다에 처음에 왔을 때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인컴의 한 3분의 1만 내면은 아파트를 살게 해줬어요. 유니스 웨슨스가 그 저인컴들을 위한 웨슨스라고 해서 저는 일종의 보답한다는 뜻으로 해서 아주 좋은 의미로 저한테 다가와서 참 영광스럽습니다. 저희 아들들도 대학 다닐 때 장학금을 수여했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니까 자기들도 받은 걸 돌려드리고 싶다고 1년에 소액이지만 장학금을 내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세계 각지에서 성공을 하고
또 거기서 모범적인 또 훌륭한 존경받는 그런 코리안으로 뿌리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장학생들이 지금 세계 각 곳에서 성공해서 다 훌륭하게 살고 있어요. 너무 가슴 뿌듯합니다. 10월 5일 날 대통령으로부터 훈장, 모란장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히 받았습니다.